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일상이 늘 누구의 지시와 지도를 받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피고용인 입장에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피곤하죠? 지난 한 주간도 너무 힘드셨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고 같은 문제를 나눌 수 있는 동지를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또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나눔을 함께 할 수 있게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보면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 명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일정한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회 보시면 어린이 동산 있죠? 그래서 집에서 혼자 여기저기 뒹굴면서 살던 아이들이 어린이 동산에 오면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사회성이 늘어가면서 똑똑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잘 교육을 하고 정말 열심히 잘 훈련하고 지도합니다. 그래서 좋은 유치원이라서 아이들이 잘 배웁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친구란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 옛날에 아주 오래 전 일인데요. 예, 경기도 어느 한 구석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이면은 공장 문을 닫아요.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주일날은 밥도 안 줘요. 그런데 이분은 불법이라서 밖에 나가면 잡힐까 봐서 또 어디 갈 데도 없고 해서 그 공장에서 밥 없이 그냥 하루를 지내요. 뭐 이제 갇혀 있다시피 하는 거죠. 그렇게 답답하고 적막한 그런 시간을 거쳐서 우연히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주일이면 저희 교회를 오는데 너무나 서너 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오면서 불법이니까 막 가슴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혹시 경찰을 만나서 내가 붙들려 가면 어떡하나. 이제 그러니 이제 막 초조감을 가지고 오면서 기도하고 근데 이상하게 왠지 모르는 막 기쁨이 넘치고 든든해지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주님을 만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사람을 친구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정말 살맛이 난다고 하면서 이런 기쁜 주님을 나만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가 해서 온 동네 사람 다 전도해서 몇십 명을 전도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의 사람이란 예,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사람을 만나고 살아야 하는 사회적인 동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처음에 교회 와서 한 몇 달은 너무 좋아요. 그렇게 외로웠던 자, 주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같은 예, 동포가 있다는 것, 우리 성도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몇 개월을 지나가면은 이 공동체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얼굴이 어두워져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 안에서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함께 어울려 있으면서 평생 함께 즐겁고 행복할 수만 없는 것이 우리 죄인된 우리 사람의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같이 교회 모이다 보면은 자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번에 얼마 받았어. 구엑스 보면은 내가 받지도 못한 너무 많은 걸 받아요.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러워지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나보다 더 많이 받는 저 사람이 어쩐지 가까이 하기가 어렵고 괜히 경쟁 상대가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아들 자랑하고 손자 자랑하고 우리는 뭐 어땠어? 뭐 우리는 어때?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나의 존재임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난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좀 높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것을 은근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 길을 죽여버리죠. 그럼 내가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 여러 사람들과 가까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제 이 공동체에 오면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즐겁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교회란 곳은 참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좋기만 지내야 되는데 뭐 교회 왔더니 더 속상한 일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란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행복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모임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죠. 예. 누가 크냐 하는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참 심각한 죄성으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누가 더 큰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 이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제자들이 주님을 수년째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픈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굉장한 일들을 하는 이 굉장한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 좋은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왕으로 왔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룰 이 나라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이런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시면 예수님 오른쪽 자리는 우리 아들 주시고 왼쪽 자리는 또 우리 아들 주세요 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는 가장 권세 있는 자리, 예수님 왼쪽 자리 그 다음으로 권세 있는 자리, 최고 좋은 자리 두 자리를 우리 아들 둘에게 주십시오 하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섭외를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권세를, 그런 높은 자리를 우리는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 우리 마음에 이런 속된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4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화를 내요. 왜 너그만 좋은 자리 하냐 이거죠. 왜 니네들이 그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해버린 우리는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 누가 높은 자리를 하느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끼리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예,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대통령이죠. 대통령까지 오른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대통령도 뭐 왕의 자리가 아니니까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년이면 물러가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대통령은 5년 지나고 이제 평민으로 백성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다음 정권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다스리면서 했던 행적을 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부조리가 생기는 것이 보였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 대통령이 오라가라 하죠. 아무리 대통령이었던 사람들도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면 죄인이 되잖아요. 그런 검사를 한두 번 봤더니 너무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쨌는지 이분이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높은 대통령 자리 평생의 소원으로 최고 자리에 올랐던 그분이 참 이제는 그런 모멸감, 그런 뭐 여러 가지 복잡함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자살을 해버렸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우리가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는 길이 똑같아요. 자, 모두가 누구 앞으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 천국 가고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데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대우가 달라요. 열심히
주님을 따라 살았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고 내 마음대로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꾸중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칭찬받을 자신이 있죠? 주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알죠? 근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가 어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주일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는데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 외에 원수를 사랑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키기가 어렵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못난 맛에 살아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못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라 하잖아요. 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은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저기 불평이 생기게 하는 거지만 못난 것을 자랑할 때는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정령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보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섬기라고 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태도만 몸만 가서 섬기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윗사람을 공경하고 받들어 모시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우르르 보는 마음이 있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받들어 모시는 것을 섬기는 것이라 합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지금 우리의 삶이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주민 선교 포럼 행사에 갔습니다. 이 행사는 어떤 행사냐면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세미나를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런 자리예요. 선교사님들이 한 3, 40명 모여 있는 그런 자리에 제가 이제 주 강사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같은 강사로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나보고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지난번에 디아스포라 행사 때 그때 봉사하러 오신 온누리 장로님이었어요. 그분도 이제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강사로 앞에 서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한중사랑교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기는 정말 깜짝 놀랐대요. 야, 그 더운 여름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정말 행사를 참 빛내주었는데 그 중에 더 빛나는 것은 주차 안내, 접수 안내, 안내하시고 여러 가지 그냥 뒤에서 섬기는 분들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한국에 있는 동포교회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잘 훈련되고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그 더운 여름날 서 있기도 어려운데 땀을 뻘뻘뻘뻘 흘리면서 정말 차가 오면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뛰어가서 안내를 해주고 사람들 오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나는 밥을 안 먹어도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야, 한중사랑교회 대단합니다 하면서 그분이 강의는 안 하고 한중사랑교회 자랑을 해주시는 이야,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한 것이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참 잘 섬기시는구나. 제게 오신 분들은요, 왔다 가시면은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뭐, 초대교회 갔다 그러고, 참 은혜가 많으시다 그러고, 예,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다녀가신 분들이 참 많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 밑으로 깔아보고,
이렇게 뭔가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하고 높이 보면서 받들어 모시는 것을 섬기는 것이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디아스포라 행사 때 중국에서 이제 대학생인데 한국에 엄마 만나러 한국에 처음 온 이제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붙들려가지고 디아스포라 행사 때 참여를 했는데 또 이제 젊은 사람이 없다고 붙들려가지고 주차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 안내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죠.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 보고 좀 미안해서 놀러 오고 구경 왔는데 일만 잔뜩 시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안해서 너무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너무 의미 있고 너무 보람 있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구경은 하나도 못하고 밭에서 땡볕에서 그냥 일만 했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참 보람찬 이번 한국 행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째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기쁠까요?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왜 섬기는 게 기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 몸을 자신의 몸을 섬기는 자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는 내가 섬길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서 세상에서 억만금을 버는 것보다 이렇게 땡볕에 땀을 흘리면서 그냥 힘들게 섬길 때 그 얻는 그 보람과 기쁨이 더 대단하다는 것을 섬겨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보겠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섬김의 본으로 내놨어요. 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이면서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섬기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하기 위하여 내 목숨까지 섬김의 본으로 내어놓는 이 본을 보이겠다 하시면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실 때 우리 이 인생들을 아주 하찮게 여깁니까? 귀하게 여깁니까? 귀하게 여기죠. 아주 뭐 벌레만도 못한 것이라고 내려보고 무시하고 비하하고 하지 않죠.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저들을 구원하고 싶을 정도로 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게 여기죠. 그런 마음으로 섬기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귀하게 높이 받들어 공경하고 모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몸을 바쳐 섬기는 모든 행위가 섬기는 것입니다. 애찬팀, 배식팀, 그리고 찬양으로 섬기고 재정으로 섬기고 안내로 섬기고 여러분들 다 다른 사람들을 높이 받들어 모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야 합니까? 상대방이 저 나보다 못한 거니까 내가 좀 가르쳐줘야지. 너 좀 일로 와 하면서 이렇게 지도하고 지시하고 지배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높이 받들어 모셔야 됩니다. 모든 섬기는 자는 섬기는 태도에 이 마음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높은 자리를 탐내고 누가 더 큰가 자리 다툼 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종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참 이렇게 지시하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종처럼 부림을 당하고 있는 이것이 억울하고 분합니까? 그렇지만 월급 때문에 참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섬기라고 오셨습니다.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섬김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때문에 섬기지 마시고
주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잖아요. 죄 없는 주님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일터에서 직장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돈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잘릴까봐 애걸복걸하면서 붙어있는 자라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비참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이 일터가 주님처럼 그 일을 섬기고 주인을 섬기고 위에 분을 섬기고 동료 직원들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섬기는 사람의 마음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별거 아닌 거로 여기면서 은근히 틈만 나면 밟아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관계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면서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새신자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귀하게 안 여기면 안 오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섬기는 자의 마음의 기본 자세입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막에 이렇게 먼지가 많아요.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온 발에 먼지가 그득해요. 그래서 그 발을 항상 씻어주는데 그 발을 누가 씻어주는가 하면 종이 씻어줘요. 주인의 발도 씻어주고 손님들의 발도 종이 다 씻어줘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높고 높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천한 우리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씻기지 마십시오. 이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제자들이 할 수 없어서 발을 씻기게 예수님께 내어드렸죠. 우리 세족식 할 때 참 은혜가 있었죠. 사람이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도 이렇게 은혜가 있는데 그 높고 높은 예수님이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그 제자들의 발을 아마 제자들은 그거 처음 봤어요.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는 거죠. 지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스리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디 지난번에 신방을 갔는데요. 중국에 갔을 때 같아요. 이제 그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이제 좀 기도를 해달라 하면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귀하게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 기분을 좋게 해서 대접하면서 기도를 해드릴까 그런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나한테 소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목사님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라가지고 얼마나 천하게 자랐는지 몰라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면은요 사람 옆에 놓고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얼굴이 뜨끈 그 사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좋게 하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상대방 마음을 열려면 그 사람이 존중받고 대접받고 귀하게 받고 보배롭게 받는 자기를 존중받는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을 여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은요 그래서요 뭐가 어떻고 뭐가 단점이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맨날 술 먹고 맨날 어쩌고 이런 사람이니까 목사님 기도해서 술도 안 먹게 해주고 목사님 기도해서 나쁜 버릇 다 쫓아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소개하는 그 집사님 마음에 섬기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 섬기는 마음의 중심에는 상대방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주일날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은 식사를 안 하고 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는 얻어먹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점심 식사 한 끼 뭐 해결할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밥 한 끼 얻어먹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에 대단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이 대단하시고 뭐든지 풍성하시고 밖에 나가면은 정말 어깨가 탁 높아지는 사람인데 왜 여기에서 밥을 먹어주는가 하면은 교회에 와서 우리 함께 같이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주님 앞에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식사를 해주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함께 자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자리지 밥 얻어먹는 자리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교구 식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얻어먹는 사람 아니다. 난 나가서 내 돈 주고 사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나가세요. 그거는 여기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혹시 그렇게 보는 눈은 없는지 여러분들 돌아봐야 돼요. 여기서 같이 식사해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주일날 여기 와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귀한 발걸음 발걸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귀한 마음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 안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높은 자가 돼서 다른 사람 종처럼 부리듯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자가 되고 모든 교구 식구들을 높은 사람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로자로 살아보진 않았지만 우리 할아버지께서 근로자로 살았던 그 아픔이 나도 모르게 전해져 와서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수고로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이렇게 모여준다는 것이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포가 동포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교구장 되었다고 우리 성도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우리 직분자 지역장 되었다고 성도들 무시해서 안 됩니다. 비하하고 멸시하고 예,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저렇게 하찮게 사는 사람이야. 저거는 먹을 것도 없이 뭐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조금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내려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들 귀합니까? 얼마나 다들 귀한 인격입니까? 얼마나 다들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피 흘리고 구한 그 사람입니다. 그 생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보내주셨는데 직분자 되시는 여러분들, 교구장 되시는 여러분들, 지역장 되시는 여러분들 그 사람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접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존중함을 받고 자신감 가지고 자긍심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 나와 같은 제자로 양육하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섬기는 자는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언어 습관이 다릅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권유합니다. 너 이거 해가 아니라 이거 하실래요? 이거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섬기는 자는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덤비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는 말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합니까? 그건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고 내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험담은 좋은 얘기 안 하잖아요. 흉 보는 거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흉을 내 옆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나보다 발밑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험담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는 그 험담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내 아닌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 사람이 없는 데에서 나쁜 거를 얘기하는 것이 험담이죠. 그런 태도 있습니까?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칭찬하고 세워주고 좋은 것을 말하고 화목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몸을 다하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